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한 설명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었고요. 마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말았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법을 드러내는 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마하는 이제 크다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크다라고 했느냐? 무엇이 크다는 것이냐? 법, 마음, 본래 면목, 주인공, 본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마음이 크기가 크다, 광대하여 크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마하라고 이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하는 그 광대함이 마치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아서 뭐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뭐 푸르거나 누렇거나 길고 짧거나 옳고 그르거나 선악이 있거나 머리와 꼬리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됐고요. 모든 불국토가 바로 이러한 허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국토가 바로 자기 마음을 얘기하죠. 이 마음이 바로 허공과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어떤 상대적인 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우주 허공은 이만큼은 허공이고 저기는 허공 아니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통으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다, 마하라고 하는 거는 저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통으로 우주 허공 전체를 이 마음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하라고도 설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오늘 이제 할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묘한 본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묘한 본성은 본래 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성이 진실로 공함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 법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다. 이 마음, 이 법, 자성, 주인공, 본래 면목 하는 이 자리는 얻을 수가 없다.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얻는 내가 있고 얻을 것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을 얻는 거, 그게 얻는 거, 그걸 얻는 거라고 하잖아요. 통으로 하나밖에 없으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얻고 잃고 할 수가 있겠어요? 손이 손을 잡을 수 없듯이,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하나는 하나를 뭐 잡고 얻고 잃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이 있고 법 아닌 게 있으면 내가 법을 잡을 수도 있고 법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공이라는, 이 공성이라고 표현된 이 마음법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일이죠. 이미 얻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미 갖춰져 있고 이미 얻은 것을 뭘또 얻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얻겠어요. 이미 그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얻고 잃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얻을 수만 없는 게 아니라 잃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잃을 수 없는데 얻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잃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참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라는 것이 이 마음법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참 감동스러운 이제 지점이죠. 다른 세상 공부는 없는 거를 얻어야 되는 공부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 좋아져야 되고 돈 없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이 많아져야 하고 명예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그걸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의 마음도 얻으려고 하고 뭔가 얻어야 될게 있고 얻는 거에 성공하면 행복이고 얻지 못하면 괴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자 돈, 명예, 권력, 지위, 사람의 마음, 사랑, 칭찬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것을 얻으면 성공이고 얻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죠. 우리의 삶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 뭔가를 얻을지는 자기 생각 분별에 따라 자기 업식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을 얻고자 한평생 노력하기도 하고 또 특정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평생 애쓰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얻고자 명예를 얻고자
또 자식의 성공을 얻고자 그 대상은 다르지만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은 다르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이제 중생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쁜 이유가 여기 있죠. 얻어야 되니까. 가져야 되니까. 얻고 잃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얻어야 되는 문제로, 가지는 문제로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내가 내 업식으로 그걸 가치를 부여했으니까 여기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그걸 그래서 딱 잡았는데 남들에게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나는 저 사람하고 사랑을 이루어서 결혼하는 게내 평생 최고의 목표야. 저 사람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 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내 인생 전부인 것 같단 말이에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전부인 것 같이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때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느끼는데 그 본인만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딴 사람도 그 사람의 사랑을 원하나요? 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나요? 대부분 안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본인도 막상 그런 사람이 전에 제가 인상 깊게 다큐에서 봤는데요. 학교에서 퀸카였던 여자가 있었대요. 그 친구를 속으로 좋아했는데 너무 잘난 남자들만 만나고 사귀고 이러길래 나 같은 사람은 얘를 만날 수도 없겠구나 하고 속으로만 좋아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속으로만 계속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예쁜 분이고 인기도 많다 보니까 잘 나가는 남자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차이고 만나다 차이고 만나다 차이고 그러니까 이 잘난 놈들을 만나 놓으니까 이 지들이 잘 나가지고 내가 상처를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번 차이다가 한번 충격적으로 차이던 때에 이별볼일 없던 이 남자가 옆에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야, 이 남자는 볼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물도 별로고 다 별로지만 그냥 묵묵히 나만 한결같이 나만 좋아해 주겠구나. 그 돈, 명예, 권력 많은 남자들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만 사랑해 주는 남자 만나야 되겠다 해서 덥석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지고지순한 사랑일 거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남자가 집을 안 들어온대요. 이 여자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내 얼굴을 봐주지도 않는다고 여자가 막 하소연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딴데 가서 딴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나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그 남자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옛날에 왜저 사람을 이렇게까지 쫓아다녔는지 모르겠다. 막상 이렇게 살고 봤더니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너무 특히나 또 내가 아주 싫어하는 몇 가지 단점을 봤는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졌다는 거예요. 정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정이 뚝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할 때는 그 대상은 항상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집착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애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본인도 아 이게 내가 가치 있다고 착각했던 거구나 하고 거기 정이 떡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대상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대상은요. 전부 다 인연생 인연멸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도가 없고 개념이 없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냥 다 평등해요. 그냥 중요하기로 따지면 다 평등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있는 그대로 여여할 뿐이지 어느 거는 더 비중 있고 어느 거는 더 비중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의 법밖에 없어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인연 따라 마치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잖아요. 근데 겉으로 모양을 보면 파도가 아주 멋있는 파도도 있고 잔잔한 파도도 있고 별 볼일 없는 파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을 쫓아가면 거대한 파도가 더 멋있어 보이지만 그 본질은 그냥 바다거든요. 똑같은 바다거든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대하고 멋있는 사람, 되게 뭐 있어 보이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영 볼품없는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똑같은 부처란 말이에요. 똑같은 공성이고 똑같은 부처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의 법을 우리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거야 라고 의미부여를 하고, 또 어떤 일에 이 일은 정말 귀한 일이야, 의미 중요한 일이야 하고 의미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 내가 목숨도 바칠 수 있어 하고. 옛날 이제 여러분 그 스님들 중에요, 우리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막 대학생들 데모 많이 했잖아요. 막 우리 나라를 바꾸겠다고, 세계를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서 데모 엄청 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데모를 그렇게 했는데 이 세상은 안 바뀌고, 안 바뀌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막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내가 화병이 나가지고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놈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머리로 이렇게 좋은 대학 와가지고 데모만 하다가 돈도 못 벌고 몸은 몸대로 아파지고 감옥 갔다 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는 거죠. 그러고 출가하는 스님들이 계셔요. 그 어떤 마음으로 출가했을까요?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야 되는데 그보다 더 먼저 내 마음의 이 분노,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분노하고 저 나쁜 놈들이 떵떵거리게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막 이 분노심 때문에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내 마음의 분노가 더 큰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 세상만 바꾼다고 해봐야 세상이 내 뜻대로 바뀌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더 당황스러운 것은 어떻겠어요?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른 양극단의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삶이 아름답게, 삶이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게 삶의 정의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전혀 달라요. 이 사람도 이 생각에 목숨 걸고 이 사람도 이 생각에 목숨 걸고 사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은요, 그 종교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버려요. 목숨 바쳐 나쁜 일도 해요.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그냥 있는 그대로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거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의미를 부여해 놓고 어떤 사건에게도, 일에도, 정치 세계에도 모든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회사에서 비싼 돈 주고 스카우트해 가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이 또 이렇게 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봐도 요즘에 뜨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옛날에 오디션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디션 볼 때는 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 우리가 떨어뜨렸단 말이냐 하고 막 후회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자기 식대로 볼 수 있는, 자기 분별로 볼 수 있는 눈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실제 능력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정해져 있으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실제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봤구나, 그런 일이 없어요. 실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능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놓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노래를 듣고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잘했다, 정말 천재적이다 이렇게 막 극찬을 하지만, 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매력 없다. 너무 매력 없다. 아주 하찮게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맞을까요?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그 심사위원들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없고. 그 이은미인가요? 가수? 그분이 정말 거창하고 아름답고 이름 있고 이런 가수들의 음악들 그런 거 아니면 되게 유치하게 생각하고 이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과 뭐 이런 것들 되게 크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혼자 포장마차 가서 술을 먹다가 저 포장마차 꾸석에 앉아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혼자 술을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일어나서 소주 한잔 먹고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누워가지고 술 잔뜩 채서 누워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건지 이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애환 어린 노래를 이래 술 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 어떤 가수가 부르는 노래보다 더 감동스러웠고 더 진심 같았고 더 가슴을 정말 그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 박자 가사 다 맞지도 않는 그 정신도 없는 사람이 술 취해서 부른 노래가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와닿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내가 노래에 대한 상을 깨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뭔가 막 이름 있고 대단한 가수들만 대단한 노래를 하는가? 당연히 아니죠. 그 인미라는 그 가수분이 말처럼 뭐가 진짜 노래겠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어느 날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올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노래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 위로받았다면 그게 진정한 노래 아닐까요? 제가 그 산골 산 중턱에 절 하나 달랑 있고 정말 법회에 오는 사람도 없는 그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절에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긴 또 문도 없어가지고 옛날 절이라 이게 문도 이런 현대식 문이 아니라 그 틈으로 벌레들이 어차피 다 들어와서 아예 포기하고 문은 옛날 건물이 문은 또 열면은 다 열리거든요. 통으로 문을 다 열으면 그 건물의 한 켠이 통으로 열리는 그런 법당에서 이제 제 방이 있고 법당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럼 문을 통으로 열어놓고 항상 그 통으로 보이는 그 자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침부터 그냥 통으로 열어놓고 항상 지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잔잔하게 이렇게 이제 뭐 클래식 음악이나 뭐 뉴에이지 음악이나 뭐 이런 명상 음악 같은 걸 잔잔하게 이렇게 피아노 음악이나 이런 걸 틀어놨었는데 그걸 들으려고 틀어놨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야 정말 이래서 클래식을 듣는구나 이래서 뭔가 이렇게 잔잔한 전혀 이 음악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을 것 같았던 음악들이 그 잔잔한 들리는 듯 마는 듯 하는 음악들이 이렇게 감동스러울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낀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음악이죠. 아무리 노래 못하는 사람이 음정박자 다 틀리고 정말 막 불러제낄 때 그게 진짜 음악이지 그게 100점짜리 음악이지 가수가 부르는 음악만 음정박자 딱딱 들어맞는 음악만 그렇게 연습 많이 해가지고 나온 음악만 진짜 훌륭한 음악이겠느냐 그거 똑같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로 이건 훌륭한 거야 저건 훌륭하지 않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건 훌륭한 음악이고 훌륭하지 않은 음악이야 저 자리는 높은 자리고 이건 나쁜 자리야 저런 직장은 좋은 직장이고 나쁜 직장이야 이런 일은 내 인생에 벌어져야 되고 저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 이건 정의롭고 가치 있는 일이고 저건 아주 안 좋은 일이야 라는 그런 모든 생각들 그 분별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가 재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식대로 만들어내면서 그 가치를 100% 내가 부여한 거예요. 세상의 편견을 조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만들어내요.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기 분별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유식불교에서는 실제 나와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나 하나뿐이다. 오로지 식뿐이다. 유식무경이다. 바깥 경계라는 건 없다. 오로지 식뿐이다. 그 자기 인식뿐이다. 자기 이 식에서 둘로 나눠가, 자기가 자기를 둘로 나누어서 견분과 상분. 견분은 이 세상을 본다라는 부분과 상분, 보여지는 대상이라는 부분을 자기 마음 안에서 둘로 쪼갰다 이 소리예요. 보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전부 다내 마음인데. 맞잖아.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게 좋다 하잖아요. 그럼 실제 그 대상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대상을 좋아하는 거지? 나에게 그 대상이 좋게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에게만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은 그 대상을 전혀 다르게 볼수 있거든요. 그럼 나에게만 있는 대상이지, 실제 내 바깥에 그렇게 실존하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세상도. 이 세상이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딱 정해져 있어서 좋고 나쁜 실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분별해서 그렇게 여기는 것뿐이죠. 그리고 자기가 분별해서 그렇게 여긴 그 생각을 옳다고 믿고 진짜라고 믿고 그게 인생의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그 허망한, 별 의미도 없는 일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친다니까요? 마치 옛날에 영화 보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고 평생 무술을 연마하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이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평생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그 아들의 평생 살 목적은 아버지 죽일 원수를 갚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원동력 하나가, 그 삶의 원동력 하나가 그 아이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아있게 하고 무술을 배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 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데 그게 뭐라고라고 하십니까?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지금 원수라고 생각해서 그 원수를 딱 갚았는데 딱 갚는 그 순간에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몰래 숨어서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또 나쁜 놈이 돼서 내가 또그 아이에게 복수를 또 당하고 만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죽였던 사람을 이럴 수도 있어요. 죽였던 사람을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냥 돈 받고 한 것밖에 없더라. 너무 지지리도 돈이 없고 가난해서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돈 받고 시켜서 한 거더라. 실제는 저놈 뒤에 나쁜 놈이 따로 있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평생 저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서, 야, 부처님 말씀처럼 원수를 원한으로 갚는 것은 이건 진정한 지혜로운 길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 원수를 갚는 것을 딱 그만둘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사람들마다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서 동료나 어떤 사람한테 그러죠. 연예인들이 그러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최고 가는 배우가 된 원동력이 된게 내가 처음 배우를 시작했을 때 무명이었을 때 어떤 감독이 나한테 정말 수치스러운 말을 했다. 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물도 안 되고 뭐저 사람 저런 사람 되겠나 뭐 약간 이런 식의 너무 수치스러운 말을 해서 내가 그놈 앞에 뻔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이 자리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허망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인생 전체를 바쳐가면서.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그 회사가 내 인생의, 내 우주의 전부가 돼서 그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죠. 제가 군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군인들은 어떻겠어요? 군에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그거밖에는 뭐, 더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상상을 못하고 살수 있겠죠. 모두가 마찬가지죠.
자기가 인생에서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저마다 자기 인생에서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목표해 놓은 바가 있잖아요. 그게 허망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왜 그리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왜 내가 이걸 가야 되지? 왜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마치 저 동화처럼 그 뭐죠? 그 애벌레들이 그냥 산으로 올라 무수히 많은 애벌레가 막 서로 짓밟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본인이 애벌레가 딱 나와보니까 다들 애벌레가 그렇게 올라가길래 나도 모르고 그냥 너도 나도 다 가니까 거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막 죽도록 노력해서 평생을 노력해서 죽도록 노력해서 정상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거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저 밑에 있는 애들은 여전히 거기 뭐가 있겠지 하고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올라가는 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그냥 고치 속에서 침묵으로 추구심을 탁 내려놓고 그냥 멈췄단 말이에요. 멈췄더니 이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이 목표를 향해 나는 달려가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던 그 목표 지점에 뭐가 있는지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이런 분도 있죠. 난 이게 목표라고 해서 그 목표를 딱 이뤘는데 이루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이루느라고 너무 에너지를 다 써서 말기 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또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학 가서 박사하는 게 목표, 평생 목표였다. 그 이후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래요. 그 박사를 십몇 년 만에 따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죽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렉산더? 세계를 내 발 아래로 꿇게 하면 뭐해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전쟁에서 다친 후유증인지 그 젊은 날에 죽어버렸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그 끝에 정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가는 건지 그거부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끝에 있는 것은 정말 영원한 것인지 내가 생각하던 그 자유와 행복과 해방과 평화가 진짜 그 자리에 행복이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우리는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서 노후자금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 끝에 결국 내 몸만 다 버리고 병원 신세지는 그런 노후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즉 알 수 없단 말이죠.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 지금 올바른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방향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알고 나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방향이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묻잖아요. 그 질문을 하잖아요. 스님, 맞습니다. 스님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님 답을 주십시오.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동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로 갔던 건 아닐까요? 그러면 동쪽이라고 짚어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짚어주십시오. 부처님의 답변은 그렇게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갈 방향도 없고 추구할 내용도 없고 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한 이 자리에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 완전히 갖춰져 있다. 삶은 삶의 진짜는요 이미 여기 완전히 갖춰져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만 자기 생각이 추구하는 바는 갈 길이 멀어요. 생각이나 감각이나 욕망이 추구하는 것은요 갈 길이 먼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걸 다 이루고 나도 금방 거기 적응해버려서 그 다음 걸 또 원해요. 또 추구하고 30평 아파트를 가고 싶었는데 30평 아파트 가면은 한 달도 안 돼서 당연하게 돼버려요. 이 아파트가
그 남들처럼 더 넓은 데를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남들 거를 갖고 싶을 때는 그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게 내게 돼버리면 이게 시답지 않은 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어떤 위인이나 어떤 분이 있다. 그분은 참 위대하고 훌륭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굳이 만나지 마라고 하는 이유도 그러지 않아요? 막상 가서 보면 평범하단 말이에요. 나나 자기나 별 차이 없이 평범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평범함이 진실인 줄 모르면 우리는 끝까지 환상을 쫓게 돼 있습니다. 허상을 쫓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이 완전한 평범함, 완전한 삶, 완전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존재, 나라는 이 존재의 자체의 실상, 내가 늘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모르면 지금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찾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닫고 난다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야, 나한테 없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깨달았다. 드디어 나는 중생에서 부처가 되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이 참나, 이거였단 말이야. 이미 있던 거, 원래 있던 거, 누구나 다 있는 거, 이거 하나도 내가 막 단 한순간도 애지중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누구에게나 다 있고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던, 매 순간 이거 아닌 적이 없던 너무나도 당연한 나의 본성이었단 말이에요. 본래 갖추고 있던 거였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마음공부를 해왔던가 하고 어이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득 돌이켜서 보면 이게 전부예요. 삶에 이게 나와 너의, 나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전부고, 그 어떤 금은보화를 금강경에 비유하듯이 칠보로 된 엄청난 금은보화를 온 우주에 다 깔아서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게 전부니까. 공부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춰야 돼. 일단 이 자리를 확인하려면 지금 내가 분별을 가지고 추구하던 추구심, 이걸 이제 선에서는 치구심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치다라, 추구한다. 그 멈춰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지, 관, 겸수해라고 하고 정해, 쌍수하라고 하죠. 지, 멈춰야지 보인다. 해민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을 쓴 게 불교 핵심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관, 멈춰야지 보인다.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 추구심을 분별로 취사간택해서, 뭘로 취사간택해요? 자기마다 취하는 게 다르거든요. 왜? 업식이 다르니까. 업식이 뭐예요? 색, 수, 상, 행식 가운데 행식을 줄이면 업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업식이라는 말은 오온이 쌓여있는 오취온이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니까 저마다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갈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갈구하고, 그 대상은 업식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게 다 허망한 업식에서, 오취온에서 만들어진 추구심이었던 거거든요. 추구심을 만들었던 그 자재가, 그 원천 소스가 오치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치온이 허망한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의 기억, 업식이라 그러죠. 업식, 업장. 어릴 때의 기억이, 어릴 때의 삶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릴 때 내가 여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렇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하면 평생 그런 삶을 살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게 돼요.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어릴 때 누가 나한테 얘 능력도 없는 놈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 그럼 그런 소리 듣기 싫은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가게 될 수도 있고, 어릴 때 돈이 없어서 너무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돈 내가 하나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갈 수도 있고, 그 삶에서 균형 있게 본 균형 있는 시각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업장, 특정한 어떤 기억들, 이 오치운 가운데에서도 특정하게 그 영향력이 강력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게 누구한테 들었던 욕이든 말이든 어떤 행위였든 어떤 행동이었든 어떤 사건이었든 그 오치원 중에 어느 거 하나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게 이제 나의 추구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나의 지향점으로. 그래서 내 인생은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곳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치원 자체가 허망한 거였는데 그 경험이 이미 지났잖아. 이미 지나가서 없잖아요, 지금.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한낱 기억 속에서만 있는데 그걸 진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만져볼 수 있습니까? 한번 다시 가서 경험해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허망한 기억 속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기억, 그 당시 기억이 그 당시에 내 업장에 걸러서 업장의 필터로 걸러가지고 기억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억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최악의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니까요. 자기식대로 다르게 색안경으로 다르게 해석했으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마음 자체도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그 원동력이 되었던 오치원도 허망하고 허망한 것 속에서 허망한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럼 이렇게 어느 것을 쫓아갈 것이냐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본성이 뭔지를 진짜가 뭔지를 그 본래 면목이 뭔지를 확인하는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려면 멈춰야 된다. 그 추구심, 집착심, 취착심, 탐진치 삼독심, 이 취사, 간택심, 분별심에서 탐진치 삼독이 나오니까 그 어떻게 멈추느냐? 내가 멈추려고 한다고 멈춰지지 않아요. 바른 안목과 바른 직견, 바른 견해를 갖추면 저절로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멈추려고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억지로 멈추려고 애써야 된다는 게 분명하니까 이런 법문을 듣거나 분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케이 이 생각을 멈추면 되는구나 하고 앉아가지고 생각과 싸워요. 그 망상 없애려고 명상을 한다는 이름으로 그거 싸운단 말이에요. 그 진짜 명상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건 유의조작이잖아요. 분별에 또 다른 분별을 가지고 이 분별을 또 다른 분별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분별이 분별과 싸워봐야 허상이 허상과 싸우니까 자기 진만 빠지고 힘만 들죠. 여러분 분별 생각 없애려고 노력해 보셨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백전백패.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얼마나 좋은 공부냐 하면 열심히 갈고 닦아 수행을 통해 명상을 통해서 지관을 성취해라. 이게 불교일 거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웠잖아요. 이거 진짜 불교 아닙니다. 아니라기보다는 불교가 방편에 치우친 방식이에요. 그 방식은 진짜 불이법, 진짜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 여기서 말하는 진짜 마하반야 바라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유의조작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작해서 만드는 거면 똑같은 돌아서 다시 취사간택이에요. 취사간택심, 분별심, 오치원에 집착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그것 때문에 취착심을 일으켰는데 그거 없애려고 또 다른 추구심으로 또 다른 마음을 일으켜서 또 다른 유의조작을 일으켜서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유의조작이잖아요. 유의조작을 없애려고 또 다른 유의조작을 만들어서 수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없애겠다. 안 됩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이제 작은 도움은 될 거예요. 방편으로 너무 저 낮은 근기에 있을 때는 너무 생각이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는 그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분명히 되긴 되겠죠. 그런데 그걸로 완전한 공부가 되지는 않는다. 그게 검증이 안 된다라는 게 검증된 것이 뭐냐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공부했는데
우리 한국의 수많은 불자들, 수많은 스님들이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뭐 윗바선하고 수없이 많이 했는데 안 되는 사람 대반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안 되잖아요. 가문에 콩 나듯이 되는 사람도 그 수행에서 된 게 아니라 수행을 죽도록 하다 아 진짜 난 더 이상 난 못하겠다 해서 탁 놔버렸을 때 그때 이 자리를 확인한다니까요. 부처님처럼 부처님도 6년 고행하다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고행하다가 고행을 내려놓는 순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아예 밀어붙이는 수행, 유의조작에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려면 한계까지 죽도록 밀어붙여라. 끝끝내 내 목숨을 바치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다가 놔버리면 저절로 놔질 때 그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까지 계산하고 하면은 되겠어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어서 하느냐 말이에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내가 6년 고행했으니까 너희들도 다 6년 고행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나는 그거를 실수했지만 너희들은 실수하지 마라 하고 한 얘기가 중도거든요. 중도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고행주의도 아니다. 지나친 선정주의 당연히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게 중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우리가 부처님 제자면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처님이 선정주의 아니구나 고행주의 아니구나 했는데 쾌락주의도 아니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 중도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뭐 해요? 이거 해요. 전부 다 고행주의적인 수행을 해요. 전부 다 선정주의적인 선정 삼매 채득한 이 공부만 해요. 아니면 그냥 놀고 먹고 막 그냥 뭐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그게 다 아니란 말이죠. 그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중도. 중도는 유의조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면 법문 듣는 게 중도예요.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뭐 하셨어요? 법문 하셨어요. 제자들 뭐 하다 깨달았어요? 수행해서 깨닫지 않았어요. 오비구들이 수행해서 깨달았어요? 뭐 한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 이러는데 5일 만에 깨달았고 이랬다 이랬는데 부처님께서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서로 해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상수 제자 사리불 목건년 마찬가지고 사리불 목건년이 데리고 왔던 제자들 25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 첫 법문 딱 듣고 나서 법문 듣고 나서 바로 깨달았어요. 오히려 사리불과 목건년은 일주일 뒤에 깨달았지만 이게 깨달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면은 그렇게 빨리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엔 저는 그런 아암경 니까에 보고서 역시 경전은 오래되다 보니까 뻥이 심하네. 어떻게 첫 법문 듣고 깨닫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뻥이 아니고 뻥을 요만큼도 안 치고 당연히 첫 법문에도 깨달을 수 있다. 당연히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세가 된 사람에 한해서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첫 법문에 바로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정말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얼마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가 안 된 사람, 아직 내가 공부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살아오던 삶의 어떤 업식으로 살아오던 삶의 습관이 완전 한번 탁 전환돼야 되는 공부인데 그 엄청난 어찌 보면 그 에너지 큰 어떤 에너지랄까 동력이 필요한 공부인데 그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듣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발심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간절한 발심을 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 중도는 방법이 없는 공부예요. 길 없는 길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마하반야바라밀 해보셨어요? 마하반야바라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마하반야바라밀 해보셨어요? 대승불교에서는 마하반야바라밀이 대승불교 금강경 반야경의 수행법이잖아요. 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밀이잖아요. 마하반야바라밀법 이걸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조단경의 첫 법문이 마하반야바라밀법을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염불은 해봤을 것이고 절도 해봤을 것이고 독경 좌선 다 해봤는데 마하반야바라밀 해봤냔 말이에요. 몰라요. 마하반야바라밀 불이법 중도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길 없는 길이라서. 말하자면 이 법문 듣는 것이 마하반야바라밀이고 중도고 불이법이에요. 근데 법문 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일을 듣다 보면 그냥 내가 뭔가 모를 어떤 이 뭔가 모를 인연이 발동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추천해서 법문 들어봐 그래 추천해 줬는데 모르겠는데 나는 들어봐도 그러고 안 들어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3년 시절이 지났다가 인연이 딱 동하면 그때 가서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자기 인연이 시절 인연이 좀 맞아야 들을 수 있고 첫째는 그러면 그게 억지로 듣는 겁니까? 억지로 들으라 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 뭐 몇 초 안에 마감되는 거를 굳이 그 시간 알람 맞춰놨다가 가가지고 들으면서 들으려고 여기까지 들으려고 찾아오시겠어요? 그냥 저절로 마음이 동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법문 들으려고 갖다 줘도 안 듣는 사람 세고 셌잖아요. 근데 이 황금 시간대에 내 귀한 시간 힘들게 찾아와서 뭐하러 들으려고 되겠냔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생기는지도 몰라요. 스님 이상해. 저는 불자도 아닌데 내가 왜 스님 법문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자기도. 자기 안에 본성이, 자기 안에 신성이 자기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다못해 성직자분들이, 타종교 성직자분들이 법문을 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당신 신도님들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법문 링크를 목사님 신부님들이 보내준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왜 어찌 보면 외도의 가르침을 이게 외도가 아닌지 긴지는 이게 이 머리가 이해를 못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이 법문을 듣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태어나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했으면 제가 좋은 대학에 갔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틈만 나면 법문들을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법문을 듣는다. 어떤 분들은 뭐 하루 10시간도 듣는다 되고 법문 듣다 보니까 이제 이어폰 꽂고서 맨날 산으로 들러 걷는다. 운동도 많이 되고 좋다. 일석이조로 좋다. 하면서 나도 모르겠어요. 왜 듣는지. 벌써 몇 년째 듣고 있어요. 이게 유의 조작이냔 말이에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거냔 말이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 제가 시키나요? 아니 아빠 엄마가 시켰나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왜 듣겠어요? 듣기 좋으니까 듣겠어요? 궁금하니까. 도대체 저 스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저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게 뭔지 궁금하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확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아직 자꾸 업에 끌려다니는 게 더 강하고 업의 힘은 강하고 이 법의 힘은 약하니까 자꾸 법의 법문을 듣는 걸 통해서 자꾸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저절로 듣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억지가 없어. 유의 조작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게 돼요. 이게 중도의 공부예요. 무의로서 그냥 저절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억지로 막 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억지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딱 찍어서 어떤 말로 할 수 없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억지로 하는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억지도 있는데요 스님? 그 말도 맞아요. 왜?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좀 더 억지 나도 한편으로는 좀 쉬고 싶은데 약간 억지를
쓰면서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애매해요. 이게 억지인지 억지 아닌지 유의인지 무의인지 애매한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길이라는 길을 가는 바도 없이 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 일요일날 그 젊은 나이에 그죠? 젊은 나이에 그 일요일날 친구들하고 놀기 좋은 시간에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 보면 1시간 30분 듣고 또다시 부랴부랴 서울까지 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여기 또 앉아 계시고 이런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뭐 또 뭐가 또 돈이 나와요. 뭐 그렇다고 그 스님이 뭐 아는 척 한번 해주기를 하나. 제가 막 살뜰하게 챙겨드리기를 하나.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는 뭔가 모를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선식의 설명으로 한다면 화두가 밤낮 들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화두가. 늘 화두가 이걸 이제 굳이 말로 표현하면 화두가 성성하다. 24시간 성성하다. 심지어 어떤 분은 꿈에서도 내가 이걸 확인한 줄 알고 너무 신났는데 깨보니까 꿈이었다. 여전히 난 모르더라. 일할 땐 열심히 일하지만 일 끝나면 이제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 먹기가 시간이 아깝다. 왜 일단 술을 먹고 나면 정신 해롱해롱하니까 술 먹다가 법문 듣다 깨어날 확률은 내가 봐도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게 되더라. 나도 모르게. 왜? 맑은 정신으로 법문을 들어야 그 듣다가 깨어나든 하여간 할 기회가 되겠지 하는 마음에. 그럼 시켜서 술 끊으라면 술 끊어집니까? 안 돼요. 거사님들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스님, 저는 희한하게 그렇게 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제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이 법문 들으려고 빨리 집에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자꾸 운동하게 되고 술을 나도 모르게 술이 저절로 안 땡기게 된다. 근데 내가 평생을 술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니 그냥 이 법문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인데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술이 별 관심이 없어진다. 물론 그럼에도 술 계속 먹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죠? 업습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유의 조작으로 만든 업식과 또 다른 업식을 허상과 허상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진이 빠지고 괴롭죠. 그래서 이 선의 공부는 그렇게 유의 조작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 본래가 공한데 애쓸 게 뭐가 있어요? 애쓰지 않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애쓰지 않는 공부. 애쓰지 않으면 이 자리예요. 애쓰지 않으면 공한 이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애쓰지 않으면 이대로 부처라니까요. 여기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완벽히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느냐? 열심히 일도 하고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성과도 더 좋고 옛날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고 성취가 좋다니까요. 내려놨는데 쉬면서 할 뿐인데 부처님처럼 그래 할 일은 열심히 하시되 마음은 쉴 수 있습니다. 마음은 쉬면 이게 진짜 안심이야. 안심법문. 야 내가 진짜 안심할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안심할 수 있구나. 비로소 아, 내 진짜 안심할 수 있구나. 뭐가 와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구나. 아,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두렵지 않게 된다니까요. 죽음이 왜 두려워요? 오히려 남들 다 때 되면 죽는데 나만 안 죽고 오래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두렵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 두려운 일이잖아요.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 남도 죽을 때에 대해서 나도 죽는 게 그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죠. 이것도 말이고 그런 일이 없어요. 죽는 일이 없어요. 죽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몸을 나라고 했을 때만 죽는다라는
죽는 이 몸이 죽고 이 몸이 나야라고 할 때만 내가 죽어라는 허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건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아, 불생불멸이 맞구나. 아, 얘 입장에서는 죽지만 아, 이 법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가 없구나.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나라니까요. 이게 하나 되지. 천지 만물이 나 아닌 게 없다니까요. 이 모양도 빛깔도 없는 지난 시간 말했던 모나거나 동글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고 누렇거나 붓지도 않고 위아래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고 이 모든 불국토가 바로 이 허공과 같은 이 한마음이다. 그러니 자성이 공하다라는 게 바로 이와 같다. 선지식들이요. 제가 공을 설했다고 하여 그 말을 듣고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있기만 하다면 이것은 곧 무기공에 떨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텅 비었다. 텅 비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대로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가 없다. 비실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떠냐면 나라는 아상을 위주로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불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나라는 아상은 뭘 먹고 사냐면 분별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 나는 뭐를 원하느냐 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거, 남들보다 내가 더 돈도 많은 거, 이 비교 우위가 행복이라고 느껴요. 비교 우위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우리들이 마음 공부할 때 이 아상이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의 깊은 이게 잘못됐다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 마음 공부할 때 이면에 뭔 마음이 있느냐면 아 내가 진실을 알고 싶어 이런 순수한 마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니네는 못 깨달았지?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이게 되고 싶은 아상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이 공부를 처음 하기가 쉽단 말이죠. 이렇게 아상의 막 치장 이것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마음 공부를 하다가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나는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다 텅 비어서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부처라면 똑같이 부처고 부처가 아니라면 전부 다 공하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 뛰어날 내가 없다고 하니까 공하다고 하니까 이 처음에 이 공부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요. 공에 사로잡혀서 무기공에 빠져서 야 세상 뭐 다 공이니 열심히 살 필요도 없네. 열심히 살 필요도 없네. 돈 열심히 벌 필요도 없고 다 필요 없는 거네. 뭐 세상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살다 가면 되겠지 하고 막 소극적이 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머리로 어설프게 공을 이해해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육조스님께서는 이 공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서 그러나 제가 공을 설했다고 해서 이 말을 듣고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공을 딱 설해놓고 공을 다시 깨뜨리고 있죠. 이것처럼 선지식들은 항상 파사현정, 입파자재, 세웠다 깨뜨리는 걸 자제하게 한다. 파주방행 이래서 탁 쥐게 해놓고 나서는 또 놔버리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공을 설해놓고 또 공을 설했다고 해서 그 공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오히려 공에 집착하는 거다.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있기만 하다면 이것은 곧 무기공에 떨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음을 비우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공부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있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상센터에서 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생각 없는 거. 우리 스승은
한번 좌선에 들어가면 한 3일을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분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대단한 걸까요? 3일 동안 앉을 줄 아는 능력? 로버트가 제일 먼저 성공할게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정은 그 안에 들어있을 때만 지 혼자 편하고 나오니까 똑같더라. 그렇게 되는 선정일 뿐이란 말이죠. 그 선정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연따라 자연스럽게 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른 안목이 있어서 그런 선정을 얻었더라도 선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선정이란 말이죠. 그것은 하되 함이 없는 선정이라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선정이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정에 사로잡혀요. 선정을 딱 쥐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공부의 핵심은 쥐어선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름답고 막 황홀한 선정이라 할지라도 그걸 쥐어버리면 그건 삿된 외도의 길이 될 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생각을 잘 멈추고 있는 능력, 오랫동안 앉아있는 능력,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수행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짓하고 앉아있는 그런 명상센터가 얼마나 많은데요. 많습니다. 그러나 뭐, 그, 안 하는 것보다는 또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은 돼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거 바른, 그래서 이제 바른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안목을 갖추고 한다면, 삼매는 삼매를 증득하는 족족 도움이 되죠. 명상하는 족족 도움이 될뿐 아니라, 길을 걷는 것도 명상이고, 설거지 하는 것도 공부고, 삶을 사는 게 그대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행삼매예요,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매 순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삼매라는, 그게 진짜 삼매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딱 멈췄을 때만 삼매면 그게 진짜 삼매냐. 길을 걸을 때,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밥 먹을 때 모든 순간 삼매인 게 진짜 삼매라네요. 일행삼매가 그게 진짜 삼매예요. 그래서 선에서의 삼매는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삼매를 삼매라고 하지 않아요. 늘 삼매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그게 진짜 삼매다. 이 본성이 바로 삼매란 말이에요. 본성을 확인하는 게 진짜 삼매예요. 본성을 확인하면 늘 본성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늘 삼매라는, 아 내가 본래 삼매였구나. 본연 삼매라 그래 그것을. 본래 자연스러운 삼매, 그게 본연 삼매예요. 그리고 삼매는 우리의 본래적인 자연스러운 본성이지 억지로 조작해서 만드는 삼매가 진짜 삼매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하는 이유는 저도 이런 거에 빠져서 한동안을 있었다 보니까, 저뿐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모든 불교계에서 다 여기에 빠져서 있었다 보니까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제가 그랬더랬잖아요. 아 진짜 속았다 불교계에 속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교계에 속았다기보다는 제가 저에게 속은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판단했고 그걸 믿었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남들을 욕하고 세계를 욕하고 뭐 불교계를 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온통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속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이것이 공부라고 여기는 수행주의자들이 듣기에는 아주 듣기 거북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욕 많이 더 먹어요. 여기저기서 좀 적당히 하세요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뭐 하여간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유하게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수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안목을 갖추고 수행하면 모든 게 수행이 된다니까요. 연불, 독경, 좌선, 명상, 윗바사나, 관하선 전부 다 수행이죠. 놀라운 수행이죠. 아니, 길을 걷는 것도 수행이고 설거지 하는 것도 수행인데 그게 왜 수행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비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적인 수행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 저기 도달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안목을 갖춘 수행은 안 된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래서 이미 나는 도착해 있다라는 이 안목을 갖추고서 공부를 해야지 되죠. 근데 이 안목을 갖추면 굳이 억지로 그 수행을 할까요? 도착해 있는데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잖아요. 이미 내가 도착했으면 방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염불하면 해도 그만, 안 하면 안 해도 그만. 수행을 하면 해도 그만, 안 하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스님들, 실제 역대 조사 스님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딱 깨닫잖아요. 깨닫고 났는데 그 스님 여전히 예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여전히 예불하고 여전히 열반경 독송하고 여전히 법화경 독송하는 걸 그대로 한다. 그래서 옆에서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스님같이 공부 안목이 투철하신 분이 뭐하러 옛날에 하던 그걸 아직까지 하십니까? 막 그냥 일상의 예법이 이러하니 그냥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스님들은 그거 이제 졸업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삶을 사는 것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냥 삶을 사는 게 공부다. 그리고 오히려 좌선하는 제자들 와가 좌선하면 그거 일깨우려고 옆에 가가지고 벽돌을 갈기도 하고, 옆에 좌선하고 앉아있는 제자 가까이 가서, 마조 스님은 제자 옆에 가서 귀에다가 후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래 앉아 있어가지고 부처 되냐. 그래도 또 여전히 앉아 있으면 제자 시켜가지고 차를 한잔 갖다 주기도 하고 차나 한잔 마셔라 하고, 이것을 수행이라고 여기는, 이 수행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르지 못한 안목, 그 안목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공부가 안 된단 말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안목을 갖추고 있으면 앉아 있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저도 때때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좋죠, 편안하고. 그러나 이제 막 옛날처럼 막 반드시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돼, 막 이런 자세는 안 하게 되죠.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욕할 필요가 없어요. 수행하는 사람을 뭐하러 욕해요?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수행하죠. 안목을 갖추고 수행하면 되니까.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른 안목을 갖췄다고 해서 기복적인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막 깔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기가 아직 좀 그 시절 인연이 아직 와닿지 않은 사람은 분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만 이해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처음은 분별이 머리로 이해되는 영역에서만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어라는 거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니까 분별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와 저기를 둘러 나눠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공부니까 분별이 이해하기 딱 좋은 방식이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야 돼요. 방편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만, 그것만이 평생 죽도록 주구장창 그것만 하도록 앉아 있으면 50년을 해도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게 필요한 사람에겐 그것도 효용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뭐 그냥 대놓고 욕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자기만 제대로 공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남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남들을 욕할 필요도 없고 자기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 그걸 통해서. 선지식들이요, 이 세계의 허공은 능히 삼나 만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허공이 삼나 만상 모든 걸 다 품고 있잖아요, 허공이. 그죠? 이 허공이 지구도 품고 있죠? 빌딩, 산화, 대지, 자연, 사람들 전부 다 품고 있죠? 안드로메다, 저 모든 별 우주 전체를 허공이 다 품고 있잖아요.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이 허공 속에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불거품처럼 허공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품고 있듯이 여러분은, 이 몸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한마음이, 한마음이라는 이 허공성, 이 허공법신이 온 산화대지 삼라만상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우주 속에 들어와서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진정한 여러분이라는 참된 나의 본성이 이 온 우주 산화대지 삼라만상 전체를 품고 있단 말이죠. 해와 달과 별, 산, 강, 대지,
샘물, 시냇물, 풀, 나무, 숲,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거, 좋은 것, 천당과 지옥, 큰 바다와 수미산 등이 모두 허공송에 있습니다. 모두 이 모든 것들이 다 허공송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 공한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본성이 텅 빈 공,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은 이 공성 속에 있다. 우리의 모든 본성이 바로 이와 같은 허공과도 같은 공성이다. 우리의 진정한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진정한 내가 바로 이 텅 빈 허공과도 같은 공성의 법신이다. 법계, 진 법계가 바로 내가 바로 법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법계, 허공계, 이 법계, 진법계, 허공계가 바로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우주 삼라만상이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별이 뜨고 지고 있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살인 미수범들까지,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 모두 다 내 마음에서 지금 드러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둘이 아니고, 나와 다르지 않고. 그러니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건데, 그들을 증오하는 게 나를 증오하는 건데. 선지식들이요, 자성이 능히 자성이 능히 일체 마음법을 품고 있으므로 크다고 하나니, 일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자성이 능히 일체 마음법, 마음법은 일체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 마음법을 품고 있으므로 크다라고 하나니, 일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품지 않는 게 없으니까, 이게 전체니까, 이게 전부니까, 이거 아닌 것이 없으니까, 이게 절대성이니까, 오로지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늘, 별, 달, 구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거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말로 번역할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번역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마하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마하는 어떤 절대적인 큼을 얘기한다. 오로지 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마음, 자기 법, 본래 면목이라는 이 법, 이것의 특성이 마하라는 거죠. 만약 사람들의 선과 악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아 마음이 마치 허공과 같게 된다면 이를 이름하여 크다고 이름하고 마하라 이름합니다. 사람들의 선과 악을 보더라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보더라도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거기서 좋은 거에는 막 물들어서 집착하지도 않고 또 싫은 거를 막 거부하지도 않고 마치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된다면 이걸 이름해서 크다고 한다. 왜? 자기 마음, 참마음이라고 하는 이 허공성의 진법신인 이 본래 허공성의 공한 마음을 확인한다면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 전부 다 이 마음의 일인데, 좋은 게 있어도 그냥 물거품이고 나쁜 일이 있어도 물거품이고 좋은 사람도 그냥 물거품이고 나쁜 사람도 그냥 물거품이에요. 대평등심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지. 세상을 전부 다 나와 다르지 않은데요, 나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방식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모두가 다 자기인데, 진정한 자기 자신의 법신인데. 그러니 저절로 뭐 선과 악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아 마음이 허공과 같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바로 크다, 마하다 이 소리예요. 자기 마음이 진정으로 커진다. 내 마음이 마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진짜 큰 마음이거든요. 진짜 큰 마음은 크고 작은 마음이 없는 게 진짜 큰 마음이다. 그러니까 동체 대비심, 나와 세상에 둘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모든 것 전체를 품어안는 큰 대자대비심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마하의 대비심. 단 하나도 소외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자비심에서는. 아무리 앙굴리마라 같은 시대의 살인마라 할지라도 누구 하나 품지 않을 수 없는 게 없단 말이죠. 모두를 품게 된다. 모두를 품게 된다. 지금 사회에서 보면 뭐 10년 전, 20년 전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나쁜 놈들은 이렇게 아주 평생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버려야 한다 하고 완전 주저앉히는 걸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뭐 무조건 틀렸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가면서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지금 나와 전혀 달라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랬을 수 있고 저도 그랬을 수 있고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죠. 아니 저도 중학교 때 제가 뚫고 팬 애도 있어요. 제가 얻어맞은 애도 있겠고. 아, 그렇다고 제가 막 패는 사람 아니었고요. 제 주로 맞는 입장이었는데 너무 아니다 싶은 애들 뚫고 팬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우리 전교생을 대상으로 막 괴롭히길래 걔를 뚫고 패려고 나갔다가 제가 그 깡패 집단에 16명에게 끌려가가지고 집단적으로 맞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피해를 받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피해자이기도 했어요. 낙인 찍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법으로 본다면. 법으로 본다면. 정해진 그 사람은 이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어요. 그 행위만 있을 뿐이지.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그러니 20년 전에 잘못한 그 사람은 지금 없어요. 찾아와도. 그 사람은 지금 20년 동안 바뀌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저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법적으로 그 결과를 받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또 그것은 업보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업보의 법칙에서는 그걸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건 또 그거는 진리의 일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대로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그리고 아직 그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무슨 기간이라 해야 돼요. 그 기간이 남아있다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처벌할 수도 없다 한다면 우리가 법으로 다 같이 이 정도까지만 처벌하자라고 우리가 다 같이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제 10년 전에 군대에서 얻어맞은 것까지 지금 이제 다 들고 나와가지고 사회가 오픈되다 보니까 다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0대, 50대 남자들은 지금 다 감옥 가야 돼요, 지금. 군대에서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얼마나 뜨고 팼는데요. 뭐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낙인 찍어서는 안 된, 왜? 바뀌거든요. 변화거든요. 그 사람이 놀랍게 바뀌는 것은 사회에 우리가 삶에 세상을 그렇게 가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 나쁜 놈이니까 계속 나쁜 놈일 거야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쪽이 아니라 옛날에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 바뀌었구나. 야, 넌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오히려 왜 바뀌었던 것을 찬탄해 줘야지. 옛날에도 착했는데 지금도 착한 것만 훌륭하다? 옛날에는 나빴는데 지금 착해진 건 훌륭하지 않다? 그러면 세상을 지금 바꿀 마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야죠. 그럼 나쁜 사람들을 좋게 바꾸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그니 그걸 그렇게 막 그냥 영원히 낙인 찍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누구나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하는 사람,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는가? 안 했겠습니까?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주 현저히 작은 사람은 있겠지만 저도 세상에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야, 나는 그런 거 없을까? 하고 이제 막 찾아봤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저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찾다 보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제가 그 전에 얘기 제가 한번 했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남들이 친구들이 막 가게집 가서 뭘 초코파이 같은 거 훔쳐서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어설프게 벌벌벌 떨다가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CCTV 뭐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한번 처음으로 훔치던 날 바로 경찰서 끌려가서 잡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죽도록 맞았거든요. 그러고서는 정말 너무너무 죽도록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법할 때 얘기하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 저 법상 스님 옛날에 우리 집에서 도둑질하다가 초코파이 도둑질하다가 걸린 놈이라고 누가 인터넷에 올려보세요. 좀 나쁜 놈이죠. 예를 든다면 뭐랄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군에서 많은 장병들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린 종교인이다 보니까 일반 군인 간부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 좀 쉽게 말해 너무 왕따, 우울증,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은 아이들, 막 너무 괴로워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을 제가 20년 동안 만나왔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회에 있을 때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아, 제가 그 앞에서 얘를 상담해 주는 게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한대 패고 싶을 정도의 나쁜 짓을 하고서 앉아 있는 애들도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때릴 수 없잖아요. 그 친구를 상담해 주는 입장에서 상담하다 보니까, 야, 얘도 시대, 사회 피해자고, 시대 피해자고, 얘 부모님이 얘를 그렇게 만들었고, 주변 환경이 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얘도 참 세상의 피해자구나. 얘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세상이 얘를 이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었구나. 근데 지금 얘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나까지 얘를 나쁜 놈으로 몰아붙인다면 얘가 그나마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조차 나도 얘를 단죄해버린다면 이 친구가 좋아질 수 있겠나. 그 생각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해봤더니 일반인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좋은 얘기 듣고 스님 감사해요 감동했어요 뭐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고 감동하는 거에 진짜 5배, 10배는 더 감동을 하고 더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스님 제가 진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전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거 세상에 정말 갚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사회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나쁜 짓을 했더라도, 진짜 나쁜 놈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또 그게 재행무상의 실천이에요. 나쁜 놈은 없어요. 나쁜 짓을 할때 그걸 인연으로 나쁜 놈이라고 불릴 뿐이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나쁜 놈이 아니에요. 도둑놈도 아니고. 인연 따라 그렇게 불리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법이거든요. 모두가 하나의 나의 나툼이에요. 다 나예요, 나. 그러니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바꿀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전체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겠는가를 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알겠죠. 근데 세상을 보면 사실은 되게 너무 좀 위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집단적인 이기심? 이 도시와 이 도시가 서로 싸우죠? 이 아파트와 저 아파트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뭐 어떤 혐오시설은 서로 안 가져가려고 싸우고, 자기네들 아파트 값 조금 떨어질까봐, 조금이라도 뭐, 근데 이 세상에 그 혐오시설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동네는 좋은 건다 왔으면 좋겠고 안 좋은 건 남의 동네 다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 지키려고 집단적으로 이기심을 부리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안목을 갖추게 되면 야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 집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파트만 우리 지역만 우리 도시만 나고 내 거고 내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를 보는 지혜의 안목이 딱 닫혀버려요. 반야의 안목이. 근데 이 법의 안목을 갖추고 나면, 아이고, 내 가족만 내 가족이 아니었구나. 우리나라만 내 나라가 아니었구나.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 지구별 전체가 하나의 한몸, 가이아, 하나의 내 몸이었구나. 라는 사실에 눈뜨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진정 어떤 전체적인 관점이랄까요? 하나의 관점?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동체적인 관점. 동체 대비심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우리는 상식이 뭐냐 하면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무조건 한국이 응원하는 게 무조건 상식이에요. 예를 든다면 당연히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든다, 이건 그냥 아주 작은 비유예요. 근데 뭐 어차피 한국이 졌다면 중국 15억 인구가 행복해하는 게 낫나, 4천만 인구가, 5천만 인구가 행복해하는 게 낫나 하면, 지구 전체 에너지를 보면 15억 인구가 행복해할 수 있다면 막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느냐? 안 해요. 왜? 이것만 내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안목이랄까? 이런 지혜의 안목이 닫힌단 말이죠.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일러 크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무리들과는 대화하지 마십시오. 삿된 견해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 마하 크다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지혜 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는 거 무심하니까 아 생각 없는 게 무심이구나. 생각 없는 게 무심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 있되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게 무심이지 생각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서 생각을 그냥 자유자재로 쓸 뿐 생각에 묶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을 뿐이지 생각을 다 써먹어요. 아니, 생각이 없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겠어요? 아니, 생각이 없으면은 당장 내 집도 못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분별을 할 줄 모르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처예요? 생각이 없는 건 바보지. 그걸 무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 일어나지만 생각의 뿌리가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생각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된 반야 지혜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좌선해서 생각을 찍어 누르는 거 그거를 일러서 법이라고 생각하고 마하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로지 그렇게 생각을 없애는 수행만 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열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무리들과는 대화하지 마십시오. 삿된 견해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말도 섞지 마라. 그런 무리들하고는. 물론 설법은 해주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설법을 했을 때 들을까요? 들을 사람이라면 말해줘야죠. 근데 거기 사로잡혀서 그게 법이라고 딱 집착하고 있는 그 의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법문 들으면 욕해요. 욕합니다. 대놓고 욕한다니까요. 제 본문을 대놓고 욕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뭐 어떤 스님은 수행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그 미친놈이다. 스님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뭐랄까 이게 낙처를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낙처를 몰라서. 제가 그분들을 그 수행하는 분들을 공격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수행하는 사람들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자기가 안목을 갖추고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안목을 갖춘 채 그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수행이 진짜 수행이 된단 말이죠. 수행하지 않는 것만이 공부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뭔 공격을 할 게 있어요. 누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다 하나의 법인데 다 하나의 자기 마음인데 누가 누구를 공격할 게 있겠어요. 전체가
이게 쉽게 말해 우리가 일체 중생이 함께 빨리 깨닫는 게이 공부의 길이잖아요. 남들이 빨리 깨달아야 내가 빨리 깨달아요. 다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공명의 법칙이거든요. 이 세상에 깨어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빨리 깨어납니다. 세상에 무지몽매한 사람이 많으면 나도 휩쓸려 가기 쉬워요.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제일 깨닫기 쉬운 시대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지금 깨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옛날같이 막 혼자서 하면은 힘든데 함께 하고 있으니까 더 빨리 깨닫는 시대란 말이죠. 말하자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제가 이렇게 진도 나가다가는 제대로 다 빨리 못 끝내겠네요.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